오피셜 이슈토 오늘 월요일은 이분이 함께 하시죠.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잡은 것이 새로운 먹거리 스마트 팩토리입니다. 뭐 쉽게 그냥 뭐 영어풀이 하면 똑똑한 공장인데 네.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 SC 스마트 팩토리 SC랑 헷갈릴 뻔했어요. 자, 스마트 팩토리 급부상하는 이 분위기 새로운 패러다임 될 수 있을지 좀 진단해 주시죠. 일단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전까지는 개념은 나왔었는데 이거를 선뜻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네. 일단 고용에 대한 문제가 컸었거든요. 네. 그랬는데 이게 언제 터졌냐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락다운이 진행되면서 그렇죠. 이게 일어난 네. 거죠. 그래서 코로나19발 그 공장에 락다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갑자기 높아지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위험한 작업 그 가령 그 고온으로 뭐 그렇죠. 처리하는 철강이라든지 네. 제철소라든가 아니면은 네.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도 로봇 작업이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.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LG라든가 현대차 같이 이런 여러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서서히 관심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네.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일단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네. 것을 일단 얘기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그 건설사에 또 뭐 네. 이제 사고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뭐 당연히 그런 좀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이 함께 좀 대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핵심은 로봇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. 네. 네. 사실 이제 이게 로봇 산업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보다 훨씬 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그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IoT 기반 4차 혁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.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 4.0이라고 불러서 원래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네,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는 그 지금까지 3차 산업까지 혁명 지나고 나서 여기다 ICT 즉 IoT 즉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 혁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IT가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. 결국은 이제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조업의 강국이지 않습니까? 네. 특히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강력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즉 I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만들어내서 수요를 더 높이고 다음에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인더스트리 4.0을 제안을 했고요. 네.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, 개발, 제조, 유통 그다음에 이 물류 같은 전 과정이 결국은 디지털 자동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의 기반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ICT 기술이 잡혀 있는 이런 지능형 생산 공장에서는 그 기반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첫째가 로보틱스, 네. 그다음에 ICT 즉 IT 기술이죠. 그다음에 AI, 그다음 클라우드, 그리고 AI를 또 받쳐주는 빅데이터와 또 딥러닝 같은 것들이 네.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간통신망에서 5G급은 혹은 그 이상의 그 좀 더 특화되어 있고 강화된 이런 통신망이 깔려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네.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구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뭐 큰 기업까지 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그 음식점 같은 경우 일부긴 하지만요. 네. 워낙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는요 로봇이 서빙을 하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그 이제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1년에 그 연봉을 따져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 로봇이 좀 인건비 절감차는 좋다 이런 예. 판단으로 이제 쓰셨다는데 사실 지금 대기업에서 또 가장 고민거리 하나가 그 인건비 지금 올려줘야 되는 임금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만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는 조금 뭐 고려할 점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로봇을 대체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네.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기업은 이 제조업 기반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럼 이 제조업 기반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제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좀 더 고부가 가치로 올라가는 그런
쪽의 인력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. 네. 즉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하게 뭐 2차 산업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. 이것이 기업 이익에 굉장히 대폭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효율, 그다음 네. 고생산성, 그다음 고수율. 수율이 얼마 즉 얼마나 완성된 제품이 불량률이 적으냐가 그렇죠. 특히 이제 네, 가장 네. 핵심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는 것이 SK온가이라든가 뭐 이제 현대차라든가 LG전자 같은 데가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. SK온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이 수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. 여기에 대해서 아예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CDO를 아예 신설을 자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2차 전지의 공장 가동 수준 그 가동률하고 그다음에 수율을 재고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지금 그 철강이 고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작업들이 그렇죠. 많다 보니까 네네. 앞으로 생산 현장에는 더 많은 그 스마트 팩토리가 더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서 로봇이 더 활용이 되게 돼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이 재해 관련돼 가지고서 좀 산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벌이 강화가 되다 네, 보니까 특히나 이런 그 로봇 관련된 기술은 더욱더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또 로봇 기술 협의회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현대차도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고려대학교하고 일단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고 해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로보틱스 분야를 여기서 또 설립을 따로 했거든요. 그 네, 안에서. 네, 네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는 로봇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 자동화 공장,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, 네. LG전자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구동 모터 부분으로 사실 세계 제일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구동 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 파크를,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특히 진행하려고 그러고, 네. 특히 이제 창원에 있는 그 LG 스마트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스마트 팩토리를 아예 그냥 옮겨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. 즉 여기에서 봤을 때는 모든 대기업들은 이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위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기업들은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건 추세로 결국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 육성 방안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네, 보고 있습니까?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는 육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력이 우선 최우선이어야 그렇죠. 되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 모빌티 하고 그다음에 로봇 산학협력이 있어야 되겠죠. 산학협력, 네. 산학연 협동이 제일 중요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게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로보틱스하고 IT 특히 이 부분이 얼마나 연계가 잘 되느냐가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그 성패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연계된 그런 협력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 좀 상황 살펴보고 싶은데요. 네. 이런 관련주들, 특히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상승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뭐 앞으로도 이런 좀 상승력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?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네네. 지금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그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그렇죠. 얘기했지 않습니까?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다녀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많은 그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들도 결국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는 미국에도 깔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국에서는 우리 그 기사도 고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동시에 네. 그만큼 자동화된 기 설비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국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인력이 얼만큼 받쳐주냐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경쟁력 정확히 얘기하면 IT하고 로보틱스가 얼마나 잘 결합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이제는 그 좀 진행이 될 수 있냐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. 네네.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두 개의 부분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로봇뿐만 아니라 그럼 관련해서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데이터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 다 같이 연계가 돼서 네. 같이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쪽 산업 관련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? 결국은 그게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만큼
그만큼 발전하면은 반도체 수요가 같이 그렇죠. 올라가지 네,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앞으로도 최소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.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메모리 반도체냐 아니면 이제 비메모리로 해서 네. 이제 팹리스를 좀 더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이제는 초점을 둬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. 네.